이번에도 역시 둘째 사위가 먼저 행동에 나섰는데. 니네들은 점수 따는데요, 둘째 사위분이? 아유, 둘째 사위 또 점수 따. 미친 것이오. 이에 질세라 기태 씨도 몸을 던져보지만 오히려 걱정만 쓴다. 무서워요. 아니나 다를까 장인에게 SOS. 베트남 양어장은 자연 그대로의 웅덩이 탓인지 고기가 힘이 좋다. 결국 장인이 직접 고기를 몰아오는데 능숙한 솜씨다. 타잉 몸보신용으로 실한 고기만 골라내도 한가득. 잡는데 활약은 못했지만 월척의 기쁨만큼은 제대로 표현한다. 맨 처음에 결혼하러 왔을 때는 인상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 이게 끝이구나. 예, 속은 굉장히 기쁘셔요. 예, 굉장히 기쁘시고 정도 많으시고. 이번 보양식 역시 처갓집에 잘 보이려는 둘째 사위가 맡았다. 우리 둘째 사위님 베트남 장금이에요. 살림이 몸에 밴 타잉 식구들 앞에 사고 뭉치 기태 씨 가만히 있는 것이 도와주는 것. 진짜 저 지금 남자분들이 다 이 집에서 노는 사람은 우리 둘밖에 없다. 그나마 마을벗을 찾아 다행이다. 결혼식 전날 밤 가장 예뻐 보여야 할 신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 타잉이 준비해간 팩이 인기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 밤이란 사실에 실감나는데. em thứ hai cũng đi lấy chồng, không ở đây nữa thì cô thế nào? Vui thì có vui nhưng mà buồn nhiều. 생각만 스쳐도 가슴부터 아려오는 어머니. 큰딸 타잉을 멀리 시집 보내고 그간 많이 의지했던 둘째 딸마저 보내는 터라 더 애달프다. 니 상남 내 우리 이번에 배 삼이 카풍 짜이너 안 믿지. 너는 왜 세상 나 냉기고 마이 여기 보면 안 오면. 자, cái gì bằng cái mẹ con gái thì tình cảm lúc buồn lúc vui chia sẻ nữa. Còn em thì nó còn bé, nó lại là em trai. 뭐 mẹ nói không được cãi lại mới nghịch nhá. Mẹ khóc này nhìn thấy chưa? Bình nghịch mẹ buồn mẹ khóc đây. Biết chưa? 이제 어머니 곁을 지킬 사람은 철부지 막내뿐. 두 딸은 앞으로 외로움을 사귈 어머니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다. 드디어 결혼식 날. 각자 준비가 한창이다. 기태 씨는 장인과 결혼식에 쓸 돼지를 잡으러 왔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도망가는 돼지를 잡은 건 기태 씨. 그동안 구겨진 체면 회복할 기회다. 그런데 이마저도 역부족. 돼지마저 도와주질 않는다. 아이고 힘도 세야. 힘 달려. 시골 결혼식은 돼지 한 마리만 잡으면 준비 끝이다. 부위별로 찌고 튀기고 볶고. 순대까지도 알차게 쓰인다. 이웃들은 이렇게 큰일 있을 때마다 모두 돕는다. 다 이렇게 품앗이로 이렇게 그렇죠. 서로가를 도우면 이렇게 살아요. 이웃도 있고 또 친척분도 계시고 참 재밌어요. 살아사는 정이 이렇게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랑 집에서 함이 도착했다. 아우자이 입은 신부 친구들이 시댁에서 준비한 함을 받아주는데 주로 잔치에 쓰일 술과 음료 그리고 음식들이다. 드디어 신랑 신부가 등장하고
정성껏 차려진 제단에 기원을 드리는 것으로 본격적인 결혼식이 시작됐다. 제가 베트남에서 꽤는 면식 안 올랐어요. 그럴 때 뭐 만났어요. 좀 아쉽지 않나요? 아시죠? 내가 좀 한번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축하하는 자리. 기태 씨도 자연스럽게 동석했다. 이젠 신부가 신랑 집으로 떠날 시간. 베트남에선 신랑 신부 집에서 따로따로 결혼식을 치르는데 이렇게 떠나고 나면 친정과는 이별이다. 헤어짐을 알기라도 하듯 막내가 벌써부터 서글프게 운다. 딸이 탄 차가 떠나고 홀로 남은 친정어머니. 베트남에선 신랑 집에서 하는 결혼식에 친정 부모가 참석할 수 없다. 오랜 전통이라지만 친정 어머니에겐 잔인할 뿐이다. 드디어 신랑 신부를 태운 긴 행렬이 신랑 집에 도착했다. 이곳에선 이미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최신식 밴드까지 동원됐다. 시댁 식구들과 사진 찍는 동생을 뒤로하고 타잉 부부가 먼저 찾은 곳은 동생이 살 신혼방이다. 작은 방에 침대 하나 들여놓는 것이 전부인 세간에 형부 기태 씨의 마음이 안쓰럽다. 화제가 웃게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조금 작네요. 저희도 거의 빈몸으로 와서 결혼을 했지만 여기는 조금 더 저희보다 더 하네. 정말 안 볼 거예요. 네. 저는 이거 진짜 처음 봐요. 이렇게 되는 거. 이 집에서는 석탄을 직접 떼서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아직은 베트남 전통이 많이 남아 있는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타잉의 마음이 무겁다. 풍족하진 않아도 곤궁하진 않았으면 했건만 가슴이 무너진다. 이번엔 타잉과 기태 씨가 떠날 시간이다. 어머니는 재단에 놓았던 과일까지 꼼꼼히 챙겨주는데 가방이 넘칠 지경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처갓집에서의 마지막 식사 시간.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나누는 가족. 마지막까지도 아낌없이 주는 마음에 기태 씨 눈물을 보이고 만다. 따뜻하게 불러주던 김서방이란 소리를 또 언제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이별은 늘 익숙치 않은 법. 타인 역시 차마 가족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기약 없이 떠나야 할 이별 앞에 기태 씨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다. 잠깐만요. 잠깐만. 장인하고 장모님만 한 번 더 안아드리고 싶어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던 기태 씨. 이렇게 정을 나누며 살면 좋으려면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야속할 뿐이다.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 베트남 가족. 그리고 그 행복을 알게 해준 소중한 인연.
기태 씨는 앞으로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되어줄 행복 씨앗을 품고 간다. 다시 찾아.